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요즘 안정적인 해왕이 계속되면서 바닷가는 낚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바다는 날씨와 조류의 영향으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출조 전은 물론 낚시 중에도 틈틈이 해왕 확인해 주시고요. 위급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은 항상 소지하시고 방수 기능이 있는 낚시복과 구명조끼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은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지수 전반적으로 괜찮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드문드문 경고등이 보이는데요. 원인이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먼저 서해안에서는 어디서든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파고 대체로 잔잔하겠고 수온도 18도 내외로 낚시하기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칠물대식으로는 9매, 즉 9물로 사리물대의 막바지에 접어들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거제도만 피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나쁨 들어온 거제도는 파고와 바람 모두 거칠겠습니다. 더불어 토요일에는 남해안 전역에서 종일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할 땐 캐스팅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보시죠. 먼저 경고등 켜진 아야진항은 파고와 바람이 모두 출조를 방해하겠습니다. 반면 매우 좋음 들어온 포항과 후포의 해왕은 매우 안정적인데요. 파고 0.3m 안팎으로 잔잔하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동해안에서 낚시 계획하셨다면 강원권보다는 경상권 해안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어디서든 원활하게 캐스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귀포와 추자도에서는 초속 9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더불어 추자도는 파고도 비교적 높겠습니다. 항상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